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는 19일부터 진행되는 비밍 이펙트 캠페인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와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밍 이펙트는 희귀질환인 망막색소 변성증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치료법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상품 판매를 진행해 얻어진 수익금을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과 치료를 위한 연구비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9일부터 두 달간 비밍 이펙트 공식 홈페이지와 롯데백화점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페인 스폰서로 참여한 휴먼스케이프는 참여를 독려하고자 고팍스 거래소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암호화폐인 휴먼 토큰으로 돌려줍니다. 휴먼 토큰은 18일 고팍스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휴먼스케이프는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제약사, 연구기관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해준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유통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돕고 환자 본인이 데이터에 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고팍스는 주식회사 스트리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업계 표준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거래 투명성과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